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날이 더워질 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개인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휴가 장소 또한 다른데 많은 장소 중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운대, 경포대, 대천 등의 해변을 많이 찾아가는데 휴가 절정기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변이 좀 더 길었으면 하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들 해변이 한국에서 가장 긴 해변일까요? 한국에서 가장 긴 해변은 전남 신안의 대광해수욕장입니다. 길이만 무려 12km로 해운대 8배 이르는 수준인데 길이뿐만 아니라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긴 해변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해변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나 측정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호주의 스톡턴 비치입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에 위치한 스톡턴 비치의 길이는 약 32km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약 17.7배의 길인데요. 스톡턴 비치는 길이뿐만 아니라 폭도 가장 긴 곳이 1km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표면이 단단하고 워낙 긴 길이에 모래 언덕도 군데군데 있어서 사륜구동 차량을 운전하기가 아주 좋은데요. 아주 많을 때는 하루에 최대 2,000대에 가까운 차량이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캠핑지로도 선호하는 곳이어서 200개의 캠핑장이 있기도 합니다. 스톡턴 비치에서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상륙에 대비하고자 설치한 방어시설도 볼 수 있고 19세기 후반부터 흘러들어온 난파선 등도 볼 수 있어서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9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뮤젠버그입니다. 뮤젠버그는 케이프타운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에 있는 해변의 길이는 짧지 않고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긴 약 40km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비교한다면 약 22.2배의 길입니다. 이곳의 해변은 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수온도 따뜻해 수영을 하거나 서핑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레이트 백상어가 종종 출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상어로 인한 몇 번의 사건이 발생한 터라 현재는 수영하는 사람과 서퍼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요. 깃발을 통한 안내로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변 근처에는 뮤젠버그 산이 있는데 매우 가파른 바위 절벽이 있어서 암벽 등반 장소로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완만한 곳도 있어서 하이킹도 가능해 물이 싫은 분들도 즐길 거리는 많습니다. 8위는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롱비치입니다. 롱비치의 길이는 약 45km입니다. 이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약 25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일각에서는 롱비치가 미국에서 가장 긴 해변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긴 해변입니다. 다만 롱비치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드라이빙이 가능한 가장 긴 해변입니다. 롱비치에서는 하이킹, 승마, 낚시, 연날리기 등을 즐길 수 있고 인근에도 보드워크 장소, 박물관, 주립공원 등이 있어서 다양한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매년 8월 셋째 주에는 국제 연축제가 열리는데 이는 북미에서 가장 큰 연축제입니다. 7위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버지니아 비치입니다. 매년 여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버지니아 비치의 길이는 약 56km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비교한다면 31.1배 긴 길입니다. 버지니아 비치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긴 즐거움을 주는 해변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해변 근처에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는데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 해양 역사, 엔터테인먼트 시설, 가족 관광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이 시기에 즐기기는 매우 좋습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긴 해변은 멕시코의 플라야 노빌로 비치입니다. 플라야 노빌로 비치의 길이는 약 82km입니다. 한국의 해운대 해수욕장 45.6개가 플라야 노빌로 비치에 놓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연 비치인 이곳은 당연히 멕시코에서 가장 긴 해변인데 폭도 최대 500m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게다가 경사도 매우 낮고 해변이 평평한 스타일이어서 걷기에도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주변 풍광도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아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즐길 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핑, 낚시, 보트 투어 등도 이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5위는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90마일 비치입니다. 90마일 비치의 길이는 90마일은 아니고 55마일인 약 88km입니다. 해운대 길이의 약 48.9배에 이르는 수준인데요. 90마일 비치는 일반적으로는 관광지입니다. 다만 특징적인 건 이곳이 공공고속도로로도 쓰인다는 것인데요.
가령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홍수가 발생해 이곳에 1번 국도가 폐쇄될 때 이 해변이 이를 대체하는 도로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래로 된 비치지만 토양이 단단한 편인데요. 해변 바로 옆에는 아우포오리 숲이 있어 자연적인 그늘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3월 전후로 낚시대회가 열리는데 이때는 수백 명의 낚시꾼이 몰리기도 합니다. 4위는 방글라데시의 콕스 바자르입니다. 자연 비치인 이곳은 그 길이가 무려 150km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곳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특히 무굴 제국의 왕자였던 샤슈자가 콕스 바자르의 구릉지를 지나다 경치가 아름다워서 그곳에 머물고자 군대가 이동하지 않고 한동안 야영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현재 이곳은 방글라데시에서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주변에 다양한 호텔과 즐길거리가 위치해 있는데 해변의 길이도 워낙 길기에 같은 해변이라도 지역마다 분위기는 상당히 다릅니다. 날카로운 산호돌이 있는 이나니 비치, 폭포가 위치해 있는 다리 아나가르 비치, 서핑과 조깅 등을 즐길 수 있는 라보니 포인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해변은 호주 빅토리아에 위치한 90마일 비치입니다. 뉴질랜드의 90마일 비치와 같은 명칭인데요. 방글라데시의 콕스 바자르와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이곳 해변의 길이는 151km입니다. 90마일 비치는 깁스랜드 호수를 등지고 베이스 해협과 마주보고 있는데 깁스랜드 호수와는 긴 모래 언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곳 해변은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져 있는데 바위로 이루어진 곳이 거의 없어서 해상 활동을 하기에도 좋은 편입니다. 2위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파드레 아일랜드 국립해변입니다. 이곳 해변의 길이는 약 182km로 엄청난 길이를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길이인 만큼 해운대 해수욕장보다는 101배 길고 서울과 대전 간의 거리를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워낙 길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긴 드라이빙 해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드라이빙은 4륜 구동 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위치가 위치인지라 멕시코만에서 바닷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수영을 하기에 물이 따뜻한 편인데요. 또한 파드레 아일랜드 국립해변이 위치한 파드레 섬에서는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청정해변뿐만 아니라 사구, 갯벌 등의 환경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거북도 관찰이 가능한데 텍사스주에서는 멸종위기의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변은 브라질의 프라이아 두 카시노 비치입니다. 브라질 해안의 최남단에 위치한 이곳은 그 길이만 약 254km인데요. 이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141배에 해당하는 길이고 서울 강릉 간의 거리보다도 더 긴 길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상활동이 가능한 이곳은 서핑으로 매우 유명한데 매년 12월에서 1월까지가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비교적 하얀 빛의 모래와 따뜻한 기온 덕에 많은 관광객이 이곳에 몰리는데요. 일행과 만나기 위한 약속 장소를 이곳에서 정함에 있어 프라이아 두 카시노 비치에서 만나자고만 말한다면 일행을 쉽게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워낙 길기에 좌표를 찍어야 할지도 모릅니다.